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재택근무. 앞으로 대부분 재택근무로 변할 듯 합니다. 여러 조사에서 재택근무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게 많이 보여요. 재택근무를 도와주는 재택근무 서비스. 엄청나게 돈이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각 가정을 찾아가서 인터넷을 연결해주고, 거기에다가 뭐, 여러가지, 그죠? 줌도 연결하고, 그룹이라는 것도 이제 한국에서 만든 것도 있고요. 또, 팀이라는 게 있어요. 미트라는 게, 구글에서는 또 미트가 있고요. 팀즈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은 것이 나와 있어요. 슬랙 뭐 이런 데는 또 더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재택근무를 용이하게 해주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을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솔루션을 깔아주고 어떻게 손쉽게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지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러니까 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삼성하고 뭐 또 현대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 저 직원들의 각 가정을 방문해서 전부 이렇게 연결해주고 손쉽게 방을 하나 그죠 사무실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서비스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다. 지금 뭐 크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디로 연락할지를 몰라요. 그죠? 어디로 지금 내가 방을 꾸며야 되는데 인터넷 속도도 높이고. 줌 회의를 하려면은 인터넷이 느리면은 자꾸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정 안 되면 핫스팟으로 옮겨가지고 뭐 빠른 속도로 LTE 또는 뭐 그죠 5G로 줌 회의를 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서비스. 그것은 뭐 특별하게 뭐 인공지능을 배워서 10년 20년 해서 뭐 이런 게 필요 없고요. 약간의 IT 지식으로. 약간의 훈련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돈 된다. 자,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겸하는 이런 하이브리드가 많이 나왔는데요. 하이브리드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이브리드는 3일 출근하고 3일 재택근무를 하면은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또 모든 서비스를 깔아줘야 되거든요. 집에 가서. 동시에 사무실도 또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 비용이 두 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CEO들이 전부 아니다라고 결론을 했어요. 아예 영구 재택근무로 가자. 왜냐하면 사무실 출근은 힘들거든요.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전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재택근무로 갔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아주 지저분하다. 그죠? 우선은 사무실에 사람이 출근을 하면은 무료로 밥을 먹여줘야 돼요. 직원들에게 무료로 밥을 먹여줘야 되고 무료로 커피도 줘야 되고 무료로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3일만 딱 하려면 일주일 내내 고용을 하면은 사람을 가령 뭐 식당에 10명만 고용하면 되는데 3일만 출근하게 되면은 또 그것도 뭐 들쑥날쑥 이렇게 출퇴근을 하게 되면은 정말 지저분하다. 컨트롤하기가 힘들다. 그죠? 그래서 영구 원격 근무가 깨끗하다라고 CEO들이 말합니다. 질로 CEO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원격 근무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델이고 최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질로는 온라인 부동산 소개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질로의 CEO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질로의 CEO는 질로 CEO 리치 바터는 회사의 4분기 실적에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그죠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했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부정적이다. 사람들이 그냥 최악이라고 했다. 2등급 시스템을 또 만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출근하는 사람이 어차피 CEO하고 또는 회장하고 눈을 자주 마치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집에 있는 사람보다. 원격 근무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두 등급 시스템이 나올 것 같다 해서 이것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죠? GitHub 같은 거, GitLab 같은 것은 전부 온라인으로 근무를 합니다. 재택근무를 처음부터 재택근무를 한 거예요. 그 GitLab의 CEO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두세 개의 최악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래서 운영비만 두 배로 든다. 효율성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사람들 간에 위화감만 온다. 그죠? 뭐 사무실 나가는 사람들이 좀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대유행. 이게 코로나 유행입니다. 미국 기업에서 유행하는 문구는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습니다. 3일 나오고 3일 쉬고 뭐 원격 근무와 또 이제 며칠씩 사무실에 나오는 이런 새로운 근무 방식을 전부 다 택했는데 한번 해봤더니 하이브리드 모델 해봤더니 돈이 두 배로 들더라. 효율성은 오히려 더 떨어지더라. 사무실 나오는 그룹하고 원격 근무하는 그룹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어서 서로 그냥 앙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발전을 할 수가 없더라라고 이제 결론을 난 겁니다. 이 모델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삶을 위해서 진로 CEO가 저기는 안 된다. 하이브리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요일 온라인 부동산 회사 4분기 실적 발표에 바트는 진로가 2020년 동안 원격 근무로 전환을 했는데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런 데 논의를 했는데 진로는 아무튼 하이브리드는 아니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고요. 바트는 물리적인 위치, 즉 사무실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팀원이 공평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공평할 수가 없다.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1등급이고, 즉 화상통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2등급이 되더라.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바톤이 암시하는 것은 사무실의 일부 시간 정규직을 그죠 가지는 사람들이 더 헌신적이고 몰입도가 높다. 높은 직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처럼 보일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리자는 직접 사무실 일하는 직원이 화상 채팅을 통해서 일하는 직원보다 생산성이 더 높다고 볼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그죠? 눈이 자꾸 가니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열심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죠. 다른 최고 경영자들도 동의합니다. 코드 협업회사 깃랩의 CEO, 예, 이 사람은 시드, 그죠? 이 사람은 아주 최악이라고 하이브리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격 직원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무실 에서 보고하는 동료들보다 의사소통에서 더, 그죠? 손해본다. 시간을 더 할애해야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는 회사의 직원은 원격 우선에서 원격 허용으로, 전환을 고려할 것이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격 직원이 사무실 밖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죠? 사적으로, 이제, 뭐,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좋다. 그죠?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슬랙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줌 다음으로 가장 크게 떴습니다. 슬랙이라는 회사는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사무실에서 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저렇게 나를 평가하는 것 같고 꽤 불안한데 사무실의 소리를 그죠? 24시간 사무실에서 나는 커피 잔 소리, 발자국 소리, 창문 여는 소리, 그죠? 띠리링 전화 오는 소리 이런 거를 내줘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슬랙에서. 네, 슬랙의 벤츠 캐피탈 암 이사는 2021년 스타트업 설립자 그룹에 조언을 하는데, 그죠? 2020년까지 행복한 작별 인사를 했지만은 이제 비즈니스 리더들은 아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슬랙의 벤츠 캐피탈사, 그죠? 이 사람 슬랙 펀드의 책임자인데, 자, 투자하고 협력하려는 이런 일환으로 기업가, 신생기업, 창립자들하고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펀드를 시작한 이래로, 2015년 이래로, 성능 관리 소프트웨어, 레티스, 가상 이벤트 플랫폼, 허핀, 디지털 화이트보드, 뮤랄 같은 회사를 포함하여서 북미 유럽의 38, 85개 이상의 회사에다가 슬랙이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최근 몇주 동안 그는 슬랙 펀드의 포트폴리오 창립자들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2021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봐했더니 업무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영구 재택근무든 대면 근무든 하이브리드 근무든 이세 가지 중에서 대부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영구 재택근무로 간다 이렇게 합니다. 자, 영구 재택근무로 가면은 뭐가 중요한가 볼게요. 공평한 직원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 있으면 안 된다. 공평하게 직원들에게 통제권을 부여하고 재택근무 수당도 주고 이렇게 분산된 재택근무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주 공평한 경험을 하게 해야 된다. 기업이 보다 유연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컴프트라는 회사의 CEO 에이미 는 운이 좋았다면 팀의 10%가 제공한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회사의 직원 간에 훨씬 더 건전한 이런 역학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직원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더 많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게 집에서 근무할 때더 유연성을 보이고 새로운 리더의 기업의 번영 을 위해서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이 동료들은 9 to 5 일정에서 벗어나서요. 유연한 입장을 취하니까 유연한 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 일과 그죠 가사의 균형이 더 좋아졌고 결국 유연하게 일을 하니까 낮에 아이가 들어왔을 때는 아이하고 놀아줘서 좋은 아빠가 되고 그죠 식사 때는 또 식사를 준비하면서 좋은 남편이 되고 저녁에 일을 하는 거죠. 똑같은 9 to 5처럼 저녁에 많은 일을 하게 되면은 유연성 때문에 생산성 지수가 두 배로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제 반드시 9시에서 6시까지 일하는 게 아니다. 자, 이 사람 보면은 이게 이제 재택근무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사람 코미디언인데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할 것인가? 그다음 전시적인 건강관리. 자,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플 때 회사에 나오면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면은 사실 아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믿게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죠. 회사를 건설하는 것은 자체로도 어려운데, 그죠? 코로나 유행 때문에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이 아주 중요한데, 창립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코치를 잘하고요, 치료사를 수용해서 힘든 시기에 그 지원을, 그죠? 서포트를, 아끼지 않고 있다. 직원이 혜택을, 많이 얻게 되면은 충성도가 높아져요. 디지털 작업 공간 회사, 노션이라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도 직원들에게 스탠딩 책상을 그죠 인체공학에 맞게 딱 서서 앉아가지고 하면은 이제 구부리게 되거나 그죠 그래서 스탠딩 책상을 재택근무할 때다 갖다 설치를 해주고요. 건강보험 계획을 확대해서 직원들이 치료사와 코치를 가상이나 원격 진료로 가능하도록 해줬어요. 언제든지 아프면 우리가 정해놓은 이 병원과 이 치료사들과 대화를 해서 낫게 해라. 그러고 난뒤 정말 호평을 받았다라고 이 코스하는 말을 합니다. CEO가 그죠? 개인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일과 삶의 조화, 균형보다는 더 조화로 가게 됐다. 균형은 뭐 억지로 그냥 막 맞추는 건데 그죠?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재택근무하면 가능합니다. 밤 시간에 일을 하고 낮에는 좋은 아빠, 그죠? 좋은 남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남편과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낮에는 쉬는 시간을 그죠 꼭 주어서 일을 하지 말고 돕고 밤에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밤에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운동도 하고 밤에 혼자 이렇게 낮에는 그죠 아이 보고 학교 아이 데리다 주고 뭐 이런 일을 하고 밤에 일을 하니까 생산성이 두 배로 올라가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또 광범위하게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라. 창립자 10명 중에 8명 이상이 2021년에 주요 초점으로 비즈니스 구축을 계속 집중하려고 합니다. 슬랙 펀드 지원 기업의 3분의 2는 올해 인력을 25% 이상 늘릴 계획이더라.
그죠? 사람들을 더 늘게 해주더라. 원격 근무 중에 직원 수를 늘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팀 연결을 구축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이 회사는 CEO가 많은 창립자들을 만나서 고용을 한다. 고용을 많이 하는 이런 회사들을 많이 봤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는 완전히 먼 곳에 던져졌고 정말 힘들었다. 그러나 어떤 수준에서는 꽤 공평하다. 우리는 모두 이 화면에 갇혀 있다. 화면이라는 게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처음 온라인에 갇혀 있는 거죠. 원격 근무를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지구를 약간 평평하게 만들었다. 더블린에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람만큼 저 팀의 일원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원격 고용을 해서 더 많은 다양한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다양하게 직원들을 채용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창의성을 보게 되고 그죠. 다양한 이 누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또 옆집에서 배우는 거죠.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저쪽에는 저쪽 집에 여자는 여자 집에 있는 거고 남자는 또 남자 집에 이 동료가 마저 둘이 다 찬성하는 거죠. 이렇게 항상 찬성하고 얼굴도 보고 같이 보면서 일을 하는 이런 재택근무가 아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의도적으로 신기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요, 리더는 수동 작업을 자동화하고 팀의 활용도가 높은 작업에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구를 구축하는 것과 점점 더 많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창업자들이 많이 나왔다. 너무 많은 도구가 있고 일부 통합이 불가피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새로운 도구는 팀의 기존 운영 체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작업 관리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타라. .AI는 기존 관리, 작업 관리 시스템이고, 거기에 CEO인 이바는, 그죠, 개발자를 위한 워크플로우를 개선해서, 오늘은 뭐 하고, 내일은 어디까지 하고, 모레는 어디까지 하고,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개선을 해서,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각,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할당량이 얼만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워크플로우. 다 같이 의논을 해서 여기까지 하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만약에 뭐, 그 프로젝트를, 그죠?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프로젝트가 원래는 한달 걸렸어요. 그러면은, 자, 한 달을 나누는 거죠. 4주로 나눠가지고, 일주일 안에는 여기까지 워크플로우, 여기까지 다 해야 되고, 2주에 되는 이것까지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죠?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작업의 미래에, 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개별 사용자 삶을 더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미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고 최고의 플랫폼은 이미 존재하는 것 위에 레이어처럼 기능을 해야지 된다. 이미 있는 사람들,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노션의 코스타리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또 동의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더욱 통합되어서 사람들의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미래를 그저 설계해야 된다. 사람들은 작업을 수행할 도구를 더 적게 찾고 있다. 그 도구를 더 많이 만들어서 더 쉽게, 더 손쉽게, 더 빨리 만들어야 된다. 미래 작업장 계획, 미래에 이제 일할 곳, 장소를 계획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창립자들은 작년에 변화 코로나 때문에 그죠. 지속적으로 영구 재택근무를 할 것이라고 믿어요. 전염병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다. 전염병이 1년 안에 끝나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전혀 아니다. 지속적으로 그죠. 10년, 20년, 50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코로나, 모로나, 사로나 자꾸 변형하면서 코로나 다음에는 또 뭐, 모로나가 오든지 사로나가 오든지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세상이 안전할 때 직접 작업의 미니 르네상스가 일어났다라고 보고요. 이제는 이 원격 근무로 인한 모든 도전과 기회가 왔고 우리는 도전에 이기고 있다. 퓨처 포럼 같은 데에는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은 지식 근로자의 72.2%가 미래의 하이브리드 원격 사무실 모델을 일단은 원하고
설립자에게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사려 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는 하이브리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재택근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넛의 마미아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나는 하이브리드가 더 지저분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공평하게 관계를 구축하고 이분법으로 그죠? 회사 나오는 사람에게 점수도 주고 안 나오는 사람은 자꾸 눈이 안 보이니까 점수를 덜 주고 이분법으로 우리 공평하게 관계를 구축하지 않고 이분법으로 하면은 포용을 그죠? 촉진해서 빨리 생산성으로 만드는데 힘들다.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시한다. 그죠? 하이브리드는 지저분하다. 영구 재택근무가 깔끔하다. 깨끗하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하면은 두 배로 돈이 드니까. 그죠? 이 사람 보면은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이후에 우선순위를 깊이 탐구하기 위해서 창업자들의 시간을 할애해봤더니 일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흥미진진하게 들리고요. 그 과정에서 도전과 해결해야 될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사려 깊고 공감하고 리더십이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포괄적이고 공평한 이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 사람을 보세요. 아무튼. 일을 하다가 너무 지겨우니까 이제 드럼 두드리듯이 악기를 두드리듯이 그죠? 책상에 있는 물건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자, 일단 재택근무로 영구 재택근무로 간다라는 게 결정이 다 됐습니다. 이제 영구 재택근무로 가야지 하이브리드 나왔다가 그죠? 이틀은 나오고. 3일은 집에 있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운영 비용이 두 배로 들더라. 일단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죠? 이 재택근무를 하였을 때에 회사는 렌트비 안 내죠. 점심비 안 내죠. 그다음에 전기세 안 내죠. 통신비 안 내죠. 30%가 절약되더라. 미니멈 30% 그리고 더 많은 우선 뭐 굉장하죠. 더 많은 것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자, 재택근무, 영구 재택근무로 가고요. 하이브리드는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온라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바이 여러분들에게 바이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재택근무는 이렇게 가족과 같이 가족에게도 점수 따고요. 일과 삶, 일과 가사를 균형을 잡는 게 아니고 조화를 이루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낮에는 뭐 그죠 학교에 아이 데려다 주고 설거지 하거나 아니면은 요리도 할수 있고 밤 시간에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두 배로 성과가 나더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택근무의 시대에 재택근무를 위한 엄청난 솔루션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서비스를 하는 거죠. 서비스를. 자,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제 사무실을 열기를 원해요. 재택근무를 하면 사무실을 열어야 되겠죠. 사무실을 어떻게 손쉽게 다른 외부에, 다른, 동료들하고 연결을 하는 이런 뭐 슬랙을 깔든지 줌을 깔든지 미트를 깔든지 팀스를 깔든지 깔아가지고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이런 일자리, 이런 회사 돈 됩니다. 감사합니다.